이달 초 대구에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만 여덟 번째 희생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약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을지로위원회가 대구 남구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여성이 살던 대구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 임대인 조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10여 가구. 신혼부부인 김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6개월 전 1억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새 보금자리에서 2세 계획도 세웠겠지만 모두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법제도와 이제 뭐 부동산 법이라든지 이런 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들만 오로지 저희들만 그 피해를 오롯이 다 져야 되는 이 상황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구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까다로워 민주당은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지원한 뒤 범죄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선구제 후 회수 방침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관건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상황인데 정부도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한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지원에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에 30%에 해당하는 최우선 면제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적 질병이 되어버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조만간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